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길성훈 목사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자제분이 참 유능한 변호사고 신실한 성도였었는데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시면서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연가라는 제목으로 그 슬픔을 이긴 과정을 소개한 한 권의 책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누군가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 겪고 있는 아픔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80년 이상, 90년 가까이 그 두 분이서 함께 행복했던 삶을 마감하고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극도의 슬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대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나그네여서 땅 한 평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매장할 수 없어서 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해척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면서 묘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 400세겔이 나옵니다. 400세겔. 여기 한 세겔은 11g이거든요. 그리고 한 세겔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00세겔은 곧 400일의 품삯, 휴일을 빼면 약 2년간의 연봉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석가들은 바로 이 400세겔을 오늘날 13만 불, 한화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통 납골당 묘지 하나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가로도 15배 정도 해당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묘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약 한 4세겔 정도면 무덤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배 정도의 거액을 주고 이 묘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3절에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척 속에게 이제 흥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시신 앞에서라는 이 단어, 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사라의 얼굴 앞에 포개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얼굴이 죽은 사라의 얼굴에 포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일어나 나가서 거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은 자의 얼굴 위에 산 사람의 얼굴을 포갠 일이
이 외에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죠. 열왕기상 여기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게 되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아들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시신 앞에서라는 바로 이 단어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부활을 믿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종에게 했던 말이 있죠. 창세기 22장 5절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내 아들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함께 돌아올 거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바로 부활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도 히브리서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신앙은 시편 116편 성도들의 고백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런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 한 평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후에 아브라함도 사라가 먼저 가 있는 바로 이 천국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아내가 내게 물으면 여보 당신 나 없는 사이에 무엇하다 오셨어요? 라고 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아내에게 해줄 말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길 거야 라고 아내와 함께 평생의 꿈을 키워왔는데 이제 천국 가서 내가 아내에게 해줄 말,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바로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왔소 라고 표현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막벨라 굴을 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이기에 이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매입하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켈빈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들은 조용했지만 무덤은 소리쳤다. 죽음조차도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슬픔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못다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에 그네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 하는 소망을 아브라함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매장할 땅을 적당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상으로 쓰라고 그렇게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굳이 거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이면서 그런 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해적 속의 지도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참 존경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존경받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지금 빈 무덤이 여러 개 있으니 그것을 당신의 죽은 자를 그렇게 장사하시오. 아무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막벨라 굴을 내게 주시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충분한 대가를 받아달라 라고 말하고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 말합니다. 이 소유지라는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우짜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은 inheritance, 이것을 우리말로는 기업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소유지로 삼는다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기업이 후손들에게까지 바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 이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된 이유는 나의 이 믿음의 꿈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는 후손들에게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대화할 장소, 교제할 장소로 이 땅을 사기를 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동굴은 바로 후손들과 영원한 나라를 꿈꾸도록 하는 도구요, 믿음의 대화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문에 들어온 해적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법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법적인 공증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보는 데서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이 소유지로 확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순둥이었었습니까?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그는 우물을 팠지만 누군가 와서 달라고 하면 그 우물을 내놓는 아주 순진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 온유한 아들,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없는 이런 아들이 아버지가 사라진 뒤에도 이 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거액의 돈을 들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야, 아브라함이 이미 값을 지불한 땅이야 하여 누가 보아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액의 땅을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은 결국 여기서 계속 많은 사람이 여기에 묻히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곳에 묻히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가 여기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의 증손자 요셉이 나를 이곳에 묻지 마라, 너희들 모두 약속해라, 내 시신을 끌어다가 반드시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혔던 바로 이곳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값비싸게 산 바로 그 갑집을 있었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후손들도 이곳이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이 되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막벨라 굴이 필요합니다.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계송해 주려면 우리에게 막벨라 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값주고 값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분이십니다. 늦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신 이후에 그분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고개를 두 개를 넘으셔야 합니다. 1시간 10분, 20분을 걸어갔다가 또 그렇게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때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값지불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값비싸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이 무엇인지 마음의 막벨라굴이 생겼고 저도 어느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예배가 막벨라굴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얼마든지 예배를 빼먹어도 된다, 혹은 휴가가 되면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고 자식들이 본다면 그것은 막벨라굴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언제든지 어려운 때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막벨라굴은 결코 전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막벨라굴이 전수되려면 갑지불이 필요합니다. 이런 갑지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 이런 부활신앙, 이렇게 후손들을 위한 신앙의 계승 문제, 이렇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아들 이삭을 꼼짝없이 제물로 드려야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막으시고 뒤를 돌아보아라 했더니 바로 순양이 바로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용어가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모든 후손들이 계속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바로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와의 산에서 그런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 어린 양이 어느 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주의 중심에서 사셨지만 어느 날 변방 지구로 내려오셔서 나그네로 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남은 재산이 외투 한 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외투가 어느 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
외투까지 빼앗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향을 포기한 것으로 모자라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구원의 길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끝내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지,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그네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소유된 백성이 나옵니다. 바로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바로 이 단어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소유하게 된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 강의 초두에 제가 한 목사님의 자녀를 보내신 이야기, See You in Heaven 책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례를 마치시고 이제 아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때의 그 가슴 아픈 심경을, 믿음의 고백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거액을 주고 매입한 그의 소유주가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계승해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성경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소문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니 댓글도 질문도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의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